네, 안녕하세요. 빨간책입니다. 네, 오늘 5월 8일자 현재 공보주 상장 예비 심사청구한 업체 리스트를 좀 살펴보다가 네,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리스트죠. 네, 그때 카카오페이까지 제가 아마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네, 여기 삼성증권. 네. 이런 건다 무시해야겠죠. 뭐몇개더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일단은 예전 영상을 찾아보거나, 네. 그러시면 될것 같고. 라이콘, 비트나인, ABM 뭐 이런 거. 예. 뭐, 기타 등등. 네. HK 인오엔이랑 현대중공업 두 개를 주요하게 봐야 될것 같고요. HK 인오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오엔인데 HK가 붙었죠. 한국콜마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거, CJ 쪽에서. 네.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이, 분할되면서, 상폐되면서 나온 거죠. 나왔는데, 이게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밑에 또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게 한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데, 요전에, 하반기 주요 업체 리스트에서 제가 아마 언급을 해드린 업체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KB증권, 네. 하나금융투자, 외국계는 빼고요. HK이노에는 한국투자, 삼성증권, JP모간. JP모간 빼고, 요두개 업체를 오늘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살펴봐야 되냐면은, 상장을 하니까 상장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기업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길게는 뭐네달 다섯 달갈 수도 있죠. 네, 그 정도 관련해가지고 상장 이슈 예비 심사 청구하고 통과하고 상장한다는 뭐 공시가 뜬다거나 기사가 뜨면은 그날 오르죠. 네, 얼만큼 오르냐? 보통 10%에서 한20% 정도 오르죠, 많게는. 네,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뭐 아무나 사면 안 되겠죠, 일단. 네. 아무나 사면은 아무나 부자 되고 아무나 잘 되겠죠. 좀 살펴봐야죠, 일단. HK 인오엔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KIND라고 네,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시 시스템이죠, 한국 거래소. 네, 거기에 상장 관련 예비 심사 업체들 HK 인오엔 올라왔죠. 네,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14년 4월 1일 네, HK 인오엔 코퍼레이션 네, 종업원 수도 많죠. 1,540명. 네, 뭐 웬만큼 100명, 200명 올라온 회사보다 훨씬 많죠? 네, 뭐, SKIET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20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보다 회사 규모도 훨씬 커요, 사실은요. 보다 보면은, 전문의약품, 숙취해소음료, 네, 숙취해소음료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네,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차감전, 이익이, 네. 900억 정도. 네, 숫자가 갑자기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네, 순이익은 한 600억, 670억. 자기 자본이 정도 되고, 네,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예요. 자, 한국콜마 어디서 많이 본 회사죠? 네. 네, 일단은 뭐, 상장 예정 주식 수가 2,800만 주고, 공모 예정 주식 수가 1,000만 주죠. 1,000만 주. 1,000만 주면은, 이거 생각보다, 가져갈 게 있겠구나 싶죠? 순간적으로. 1,000만 주. SKIET가 한 2,000만 주 되니까요. 자, 인오엔이죠. HK 인오엔. 자,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죠. 네. 제품을 눌러볼까요? 네. 건기식, 뭐, 식품, ACPO, 뭐, 그런 거죠. 건기식 식품. 네. 여기 보면은, 네. 자, 컨디션이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제품입니다. 네, 컨디션. 네. 컨디션을 만드는 회사죠. 예전에 CA 헬스인가, 뭐, 어디다가 일로 넘어왔죠. 네. 뭐, 네. 컨디션. 맞아요. 우리가 아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일단 공모주는 사실 상장할 때 인기 투표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치지만 미래가치는 실현이 안된 거죠. 그냥 뭐 그러니까 뭐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가지고 기존 기업들이 이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버니까는 1000억으로 버니까 2000억, 3000억 갈 거다. 이렇게 미래가치를 보고 오버슈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모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인이 널리하는 상품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공모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상장 성적이. 네. 자, 서울증권의 기사죠. 네. 하반기 코스닥 노크 컨디션의 HK 인오엔 거래소 1,000만 주를 공모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모관. 네, 삼성모관이요. 삼성증권. 네, 한 번에 읽어버리네. 삼성모관. HK 인오엔은 네, 건강기능식품 판매 5천억, 5천, 6천억, 870억 이익이 꽤 많죠. 네, 영업이익 700억.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한국 최대 주주는 한국콜마로 지분율이 50.7%다. 아, 50.7%다. 근데 그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뭐 영업이익이 700억이니까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음식들 뭐 30, 뭐 PER이 30에서 40 정도 가죠, 보통. 한 50도 가나요? 네, 그냥 30이라 생각해도 37에 21. 아, 2조짜리 회사구나. 한국 주주는 최대 주주는 한국 콜마구나. 2조짜리 회사니까 50%니까는
1조가 한국 콜마크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죠. 네, 이 사진은 뭔가요? 네. 자, 그래서 한국 콜마. 네, 네이버 증권. 네, 뭐, 일봉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차트 쭉 오죠. 네. 네. 지금 보면은 61선 밑에 있죠. 최근에. 이때 아마 이슈가 바이오나 이런 쪽. 네. 공매 관련해가지고 좀 떨어졌다가 막 그런 식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뭐 기사나 공시자료를 별로 봤는데 별 이슈는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네, 52,000원 이선까지 떨어졌었죠. 이때 샀으면 조금 괜찮았겠네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이때 일정을 보면 5월 4일 일정이죠. 5월 4일에 네, 청구일이 왔으니까 이때가 4일이죠. 주저앉았다가 올라갔죠. 네. 자, 그 21, 뭐, 선이나 61선 밑에 있지만은, 네, 일봉 차트도 괜찮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여기를 가격을 굉장히 많이 지지해주죠. 한번 떨어졌다 올라오긴 했는데, 주봉 차트를 한번 더 볼까요? 네. 주봉은 계속 올라오고, 3년 차트. 네, 3년 차트 중에 그렇게 많이 뭐, 오버슈팅 아닌가? 아니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5천, 5만 8천 원 선이니까 지금 5만 6천 원. 예전에 8만 5천 원까지도 있고요. 2018년에.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은 수준 아니에요. 네. 10년 차트도 한번 볼까요? 네. 10년 차트로 봤을 때도 뭐 중간 정도 지금 위치해 있는 것 같죠? 대략. 그렇게 뭐 과도하게 막 달리는데 올라타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뉴스나 뭐 관련 내용도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사실이요. 네. 별다른 내용 없고. 재무제표죠. 당기 순이익. 네. 보면은 18년, 19년, 20년. 네. 갑자기 확 뛰었죠. 이럴 때는 뭐 장부상의 뭐 평가가 다시 됐거나. 매출이 갑자기 늘었거나, 매출은 안 늘었죠. 매출은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나 세전 계속이익이 늘었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게 늘었다는 거는 뭔가 뭐 지분 가치가 다시 올라갔거나, 그렇다는 뜻이죠. 파는 건 똑같은데, 2021년 예상이 뭐 790억이면은, 뭐 많이 올라가는 거죠.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300억이 오르죠. 30% 정도 이익이 더 올라갔네요. 1000억에 대해 30%니까, 1000억까지는 아니네요. 네. 이때 12년에, 예, 줄면서, 네. 일단 이거 재무제표를 왜 보냐면은, 네. 일단은 뭐 망할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한 3달에서 6개월 내에 망할 회사고 뭐 정지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많았으면 좀 불안하죠.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이 정도면은. 네, 업종 PER이 70이고, 네. 여기 PER이 8.8배네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PER이 8.8배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이 1조죠. 아까 전에 2조짜리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 1조예요. 네, 자기 시가총액만한 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제가 그냥 계산한 거고 뭐 시가총액이 달리게 평가되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단 정확한 거는 50%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네, 그 지분이 네, 한국콜마가 갖고 있다는 거. 그 지분이 시가총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SKIT랑 비슷하죠. SKIT 자기 주가총액이랑 네, 그 SK이노베이션이 SKIT 지배를 하면서 비슷한 거랑 비슷하죠. 우선 차트상으로 봤을 때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주저앉을 수도 있죠. 재수 없으면은 이렇게 쭉 주저앉아가지고 뭐 선조를 이 정도에서 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선조를 생각하는 거는 한 15%에서 20% 정도 선조를 생각하거든요. 뭐 이익을 그 정도 보니까 선조도 그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네, 한두 달에서 최소 두 달, 많게는 세 달에서 뭐 다섯 달까지도 갈수 있어요. 뭐 이런 종목들을 매달 한두 종목씩 뭐 상장 이슈랑 해가지고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단순히 그냥 100만 원씩만 산다 그래도 1년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2천만 원. 그리고 플러스 스펙 관련 주 그것도 1년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산다 그러면 한 2천 정도 잡으면 될까요? 2천 정도. 4천만 원. 뭐 여기다가 액수를 곱하기 몇 배수를 올리면은 이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100% 수익은 안 나요. 사실은 100% 수익이 날 수는 없고 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남들 기회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실히 오를 만한 이슈를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사가지고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뭐 스펙 같은 경우에는 길죠. 네, 2년, 네, 1년. 뭐 유진 같은 건좀 빨리 반응이 오긴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거의 돌아갔죠. 네, 그때 뭐 차익 실현을 해도 되고 일단 그렇다고요. 네, 저는 월요일 날 한국 콜마를 좀 지켜볼 겁니다. 네. 산다는 뜻도 되고요. 지켜본다는 뜻도 되고, 네. 뭐 사면은 나중에 샀다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단기에 3일 정도에 한10% 가까이 올린 것 같은데요. 10% 8%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뭘 비싸게 사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사는 게 아니라 뭐두 번, 세번 나눠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거는 개인별 차이가 있으니까, 년에. 네, 다음은 현대중공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제출했다는 거고, 뭐 8월 상장 예정 계획이다, 뭐 이런 건다 아는 내용이고요.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 분할돼 2019년 선박 건조회수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의미심장하죠, 100%. 네. 지난해 매출액은 8조, 영업이익은 325억. 방금 전에 봤던 컨디션 관련 회사가 영업이익이 더 많죠. 매출은 적은데, 네, 알짜라는 거죠, 그 회사가. 조선업이 최근에 좀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이요. 뭐 LNG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 한국조선해양, 예, 일봉 차트죠. 한국조선해양 위에 현대중공업 주주회사가 있고요.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일봉 차트. 3개월, 1년, 네, 일주일, 네, 최근에 많이 올랐죠. 10만 원 선에 있다가 15만 원 선, 한50% 올랐어요. 조선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더니, 네, 많이 올랐네요. 한국조선해양, 예, 관련 공시인데, 보면은 현대중공업 얘기가 많이 나오죠.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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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네, 뭐 이런 거. LNG선, 수주량 세계 1위 탈환. 네, 현대중공업. 네. 관련 이슈 때문에, 네, 관련 이슈, 이런 뭐 조선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다는 기사 때문에, 일봉 차트를 보면은,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조금 고점에서 잡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심은 갔대. 매수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이요. 네. 단기간에, 거의 뭐, 10월부터 시작하면 사실 두배 올랐죠. 네, 뭐, 이때 잡았으면은, 상관없겠지만, 네, 이때 잡았으면 아마 이때 팔았겠죠, 이쯤에. 이때 잡으면 이쯤에 팔았고, 이때 잡았으면 아마 제 성격상 한30% 수익 났으면 팔았겠죠. 네. 일단은 뭐 한국 조선해양 뭐 조선업이 잘 가면 잘 가겠죠. 계속 잘 가면 잘 가고 뭐 현대중공업도 상당히 잘 되면 또잘 가고 그러겠죠.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 일단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사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네. 네, 그 오늘은 그 상장 예비심사 청구 업체 리스트랑 HK 인와인이랑 현대중공업을 좀 주요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월요일 날두개 업체를 좀 살펴볼 건데, 네, 두개 업체 이게 아니죠. 이거는 HK에는 예, 한국 콜마를 살펴볼 거고, 한국 현대중공업은, 네, 한국 조선해양을 봐야겠죠. 네, 봐야 되고, 일단 여기서 보면은 업체 리스트, 증권사 리스트가 쭉 나와 있으니까 없는 증권사 주의하게 만드시고요. 뭐 어차피 중복 청약이 금지된다 그래도,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가 없으면은 청약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주의한 건 먼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현대중공업 관련 지주회사는, 네, 조금은, 예, 매매하기가 조금 그렇고, 한국콜마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마 살것 같아요, 저도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